우리 게임을 한번 진행해봤는데 다들 재밌었어요? 네! 아쉽게도 수산님팀이 한 번째 차례로 이겼습니다. 저희가 한 번째 차례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요. 이제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수능이 끝난 후 혹은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시장님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능 끝나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시험 끝나고 바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지?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기도 했고 어머니가 항상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이라 딱 끝나고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엄마 만나니까 제일 편했죠, 마음이? 근데 약간 죄송하기도 했고 시험은 약간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대요. 재현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애인 만난 차이도 있어. 너무 좋은데? 여친이 뭐래? 고생했다고. 우리 친구는 여친한테 뭐라고 그랬어? 고맙다고. 여친 왜 고마웠지? 아,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니까. 아, 그게 고마웠어? 이화생에 부러워하는 형님. 이제 친구들이 수능이 끝났으니까 네. 만난 사람도 그것도 끝난 이유겠지만 끝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저는 주식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오, 재테크에 관심이 많구나. 네. 제가 직접 돈을 벌고 그 점점 모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고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식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이제 주식을 통해서 1,000,000원을 먼저 모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식 투자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친구는?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 운전면허요? 면허 따면 어디 가고 싶은데요? 바다나 보러 외곽 쪽으로 좀 들고 싶어요. 바다 해안도로 운전. 또 해보고 싶은 거 있는 친구?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좀 뭐 영어나 수학 같은 거 좀 가르쳐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미니가 형빈이한테 배워가지고 그 변 돈을 종잣 돈으로 이제 불리면 되겠다. 그래야겠네요. 시작이 되자.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시장님이 학력고사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 보실 때는 뭐 책으로 기억해 놓는 사람 있습니까? 글쎄요. 시험장 뭐 다 똑같잖아요. 긴장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뒤에 앉은 학생이 제가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학교 이제 섞어서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작전짱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나 오늘 촬영을 위해 좀 준비해온 게 있어요. 저 이거 장기자랑 오늘 꼭 하고 가야 돼요 하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살짝 들었어 우리 친구가.
시장님을 만나 뵙는데 시장님을 만나 뵌 소감이 어떤지. 쉽게 만나 뵐 수 없는 분인데 약간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으시고 짠. 플랜카드로만 뵀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뭔가 연예인 같으시고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도 온건 아닌데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프로그램을 끝났는데 수능을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노력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이든 우리 삶이든 그런 정성을 다해서 내 스스로 내한테 좀 부끄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10년 뒤, 지금이 19살이니까 10년 뒤면 29이잖아요. 29살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한 줄씩, 한 명씩 이야기해볼까요? 힘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웃음 잃지 말고 힘내자. 그때쯤이면 하고 싶은 거 다 이뤘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그때도 욕심이 또 생길 거고 이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욕심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어갔으면 좋겠어. 파이팅! 인생 한 번 사는 거 후회 없이 열심히 살자. 그리고 건강이 최고야. 뭐했지? 지금은 내가 원하고 있는 길을 너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네가 갈 길을 과거에 내가 응원할게. 힘내. 걱정하지 말고. 29살의 지은아,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다시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나는 지금 19살의 나는 그 순수한 꿈과 낭만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걸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꺼내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잘 지내고 있지? 그때 너가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아직 29살이면은 인생의 반도 안 산 거라고 하니까 너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길 바랄게. 29년 인생 살면서 뭐 좌절도 많고 재미도 있고 있겠지만 그냥 후회 없이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응원할게. 하나 둘 셋 매일.